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 도어 스태핑을 다시 했습니다. 하루 만에 도어 스태핑을 그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재개한 셈입니다. 오늘은 뭐 주로 기자들과 멀리 떨어져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 답변을 주고받았는데 경제 문제라든지 코로나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30%다. 많이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게 50%를 넘어섰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역시 뭐 국민들의 여론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 문제라든지 뭐 전반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도어 스태핑과 이준석 문제를 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죠. 보수 지지층마저 무너지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30%로 내려올 수가 없고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으니까요.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사람들마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이 문제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도어 스태핑이 문제, 이준석이 문제. 이제 해결되고 있다. 해결책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저 경기 시합, 프로들의 시합이라든지 많은 경기장을 취재를 가면 감독들이 마지막 선수들에게 언제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위기가 닥쳤을 때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공통적입니다. 너희들 자신을 믿어라. 너희들은 이미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만한 훈련을 하고 지금 이 위치에 와 있다. 너 자신을 믿고 경기에 당당하게 임해라. 너의 모든 것을 보여주라. 너의 것을 보여주라.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감독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만의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믿고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것을 겸손하게 국민 앞에 보여주겠다라고 나선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어 스태핑 이준석 문제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힘, 격려가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코치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 골프도 그렇고 모든 경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그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역량, 스타일, 그 취향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그 선수가 1년이면 1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또 3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이 목표치에 따라서 이제 코치의 방법과 내용이 모두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는 또 다음 목표로 갈 때는 기존의 모든 폼이라든지 기존의 모든 내용을 다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고 이게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주문할 수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정답을 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정답을 이행해낼 사람들이 그 선수가 지금 어떤 상태냐 그걸 이행해낼 수 있느냐 목표치를 낮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 좀 더 높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목표치에 따라서 많은 것들 거의 전부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략 전술이 다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죠. 도어 스태핑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어 스태핑이 중단 어제 하루 중단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그 기자실에 코로나 걸린 기자들이 많고 이래서 경호실에서 거리를 두든지 아니면 기자들을 대표 기자를 뽑아서 하는 소위 풀 기자단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대통령에 관한 행사는 모두 풀 기자단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어 스태핑에서는 이런 제안을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다가 어제 하루는 잠정 중단을 한 셈입니다. 기자들과 거리를 이렇게 10m 가까이 두는 이런 방식으로 도어 스태핑을 했는데 도어 스태핑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하게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죠. 문재인 정권과 비교하는 것. 이 부분은 하지 않아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비교한다라는 것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언론 환경이 굉장히 언론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꼭 대통령에게 시비 걸듯이 질문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지금 수준이 좀 그렇습니다. 이 기자들의 제한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에 기사를 검색하면 제가 보기에는 기사 한 기사 안에서도 앞뒤 말이 안 맞는 경우도 많고 전혀 기사 원칙에 맞지 않는 근거도 없는 그런 기사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의 제한은 있을 수가 없죠. 뭐 자유로운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준은 남아 있습니다. 어제도 소동이 일었는데 보셨다시피 그 김건희 여사가 뭐 강남에 그 명품 매장에 가서 3천만 원어치 결제를 했다. 경호원을 데리고 가서. 이게 지금 가짜뉴스가, 이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누가 제보하는 형식으로 이걸 올립니다. 인터넷에 올리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걸 퍼나릅니다. 문제는 기자도 여기 개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자는 당장 그 매장에 전화를 해보면 이 사실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팩트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실에 입장을 묻는다든지 대통령실에서 알려달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에 들어갔다. 이게 또 언론에 떠다니는 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짜뉴스가 굉장히 진화하고 있다.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자 기사의 수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도어스태핑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기자들, 대표 기자들을 뽑아서 돌아가면서 그게 이제 풀 기자단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대통령 행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풀 기자단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데 이 도어스태핑도 그래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요.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이 굉장히 좀 짜증스럽고 조금 수준 낮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짜증을 냈죠. 예, 그 부분이 좀 잘못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짜증을 내면서 문재인 정권과 비교하는 말을 한 두세 차례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존심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권보다 아무리 낫다라고 해도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망하다 못해, 망하다 못해 탄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정권 아닙니까? 그런 정권과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도어스태핑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리를 좀 두는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또 뭐 거리도 가까워질 수 있고 기자를 이렇게 풀 기자단으로 하는 것은 반대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뭐 질문은 뭐 어쩔 수 없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준 낮은 질문, 괜히 대통령을 좀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 많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본다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을 매일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어스태핑이라고 해서 매일 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에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일정 조정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도어스태핑을 또 건너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장 문제가 참 답변하기 곤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짜증나게 하는 질문도 있고요. 이럴 때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도어스태핑을 매일 할 필요는 없다. 사전 일정 조정에 따라서 도어스태핑을 건너뛰는 날이 뭐 여러 날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생각해 보자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자들의 질문이 수준 낮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만나온 기자들과는 좀 다를 겁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또는 뭐 이렇게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많이 만나게 됐을 텐데 좀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수준이라든지 질문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자들도 모두 국민들이다 라고 뭐 국민 맞지 않습니까? 뭐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참 짜증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기자들을 풀 기자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도어스태핑을. 그럴 경우에 이제 상당 부분 수준 낮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가 좀 심하기 때문에 도어스태핑 다시 시작한 거 잘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메시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어스태핑을 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지지율도 문제가 있으니까 도어스태핑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면 된다. 지금 기자실과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아직 기준이 안 정해졌는데 이 기준을 좀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기자들에게 알려만 주면 대통령 일정을 기자들이 도어스태핑을 기다리는 일은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줬던 그 당당한 자신감, 그 자신감을 회복하면 사람이 자신감이 떨어지면 짜증도 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수도 또 잦아지고 이런 거거든요. 뭐 스포츠 행사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자신감만 회복하면 얼마든지 도어스태핑은 윤석열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준석 문제입니다. 이준석 문제는 이제 권성동 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고 이준석은 뭐 아직도 사실은 뭐 당대표까지 지냈다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현재 사과, 자기 입장 뭐 받아들인다 어떤 말도 없이 계속 뭐 당원을 모집한다 뭐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문제는 간단합니다. 권성동 대행 체제가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모든 의원들 뭐 최고위 모두 결정이 됐습니다. 이준석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대신 뭐 재심이라든지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준석은 6개월 뒤에 복귀하지 못합니다. 권성동 대행 체제로 갔지만 이걸 사고로 해석해서 고리로 해석하지 않고 두 가지입니다. 아니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 수사에서 또 다른 혐의, 더 짙은 혐의가 나오면 이준석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찰 수사와 관계없이도 당 내부에서 시간을 두고 앞으로 이준석 체제, 이준석 리더십이 다시 복귀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의견들이 모아지면, 좀 이제 차분해지면, 의견들이 모아지면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듭 말씀을 드리지만 정당에서 절차를 거쳐서 어떤 형태를 결정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자제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게 사실 정치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고위를 거치고 의원총회를 거치고 당무위원회, 뭐 전국위원회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치들을 거쳐서 이준석 체제를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은 당규상 이걸 거리가 아닌 사고로 본 것. 이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거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사태를 맞았을 경우에는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를 지금 붕괴시키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고 비대위 체제에 가서 비대위에서 전당대회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당대표가 거리되었을 경우에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 당대표의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다면 라는 그 조항의 의미도 생각해보면 당대표 자리는 가급적 비워두지 마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조항을 들어서 이준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 수사 물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준석이 스스로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권성동 직무대행으로 가는 게 맞았느냐, 어제도 뭐 의원총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예 차제에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자, 지도체제를 굳건하게 세우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이번에 아예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드는 것이 맞다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수의 지금 역량을 놓고 목표를 잡아가야 된다. 선수의 역량에 맞지 않게 목표를 너무 높여놓으면 또 갈등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역량에 맞게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고 난 다음에 또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죠. 지금 국민의힘의 여건상, 지금 권성동 리더십상, 지금 또 국민들의 여론상, 여기에서 전당대회로 바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권성동 대행체제로 일단 갔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본 다음에 전당대회를 여는 것도 또 훌륭한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한 나머지 시급히 조속히 극복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많이 이 부분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문제를 뭐 소위 임시 봉합한 것이 아니냐. 갈등이 또 불거질 것인데 오히려 이게 더 불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이 사실은 일사불란하게 최고위도 마찬가지고요. 권성동 대행체제를 받아들인 것이고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아있고 6개월 뒤에 이준석이 복귀한다라는 것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어스태핑과 이준석 문제를 많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꼽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준석 문제는 이제 일단락 됐습니다.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어스태핑 몇 가지 방식의 문제를 그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기자실과 협의를 해서 좀 정리를 하면 도어스태핑은 전 세계 미국, 일본, 선진국들은 모두 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어스태핑을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어스태핑을 하면 손해입니다. 현 정권의 손해입니다. 손해라고 하지 않나요? 아니죠. 윤석열 정부니까 하는 겁니다. 해야 할 것이니까. 손해가 되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여가부 마찬가지입니다. 여가부 지금 집권 세력으로서는 여가부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약속은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재인 정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다시는 문재인 정권과 비교하는 말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 문재인 정권과 비교를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기울어진 언론 환경, 언론의 저질, 이 인터넷 SNS상의 가짜뉴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하도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건 법의 정비를 통해서라도 엄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